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크래프톤이 상장 첫날 공모가를 밑돌며 출발했습니다. 흥행 실패에 따른 불안감이 작용하며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10% 하락한 44만 8,500원에 형성됐습니다. 시초가 기준 시가총액은 21조 4,418억 원으로 코스피네 게임 기존 대장주인 NC소프트보다 약 3조 원이 더 많은 수준입니다. 크래프톤은 지난 6월 고평가 논란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고 공모가 희망밴드를 약 10%가량 낮춘 바 있습니다. 증권가에선 크래프톤의 게임 개발 능력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배틀그라운드 외에 신작의 흥행 추이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